이제 위쪽으로 롯데캐슬 레전드가 있고,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제 여기 지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간이 대연 힐스테이트 센트럴이 들어올 자리입니다. 예, 약한 400세대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이제 지금 이 구간이 전부 대연 상부역 구간입니다. 대연 상부역 구간 아시죠? 이제 네, 일반인 다 아시죠? 엄청 대연 상구역 부지가 넓네요. 네, 그죠? 이제 대연 3구역 대연 DIL이 들어오고요. 이쪽 구간이거든요. 이쪽 구간에 이제 롯데캐슬, 이제 인피니엘이 지금 또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지금 이쪽 우암이고요. 주택 우암 2 주택 재개발 단지가 여기입니다. 오션시티가 들어오는 구역이 이제 이쪽, 예, 이쪽입니다. 우암 1구역이 또 이쪽으로 지금 개발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럼 우암 1, 우암 2 입지의 승자는 어디입니까? 조망이 우암 1이 조금 더잘 나올 수 있어요. 조합원들이 앞쪽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쪽 앞